발표자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1절 우리가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빼놓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행위가 하나도 없다 그냥. 그래도 의롭다고 하실 겁니다. 하느님이 언제 의롭다고 하실 겁니다, 우리를. 나를 쭉 하고 그랬는데 뭐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때는 그렇게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이게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라시고 시점에 와서 믿음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의뢰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좋아진 상태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 받을 수 있고 구원은 칭의와 똑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구원이란 말로 앞으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를 가르칠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상황을 보고 알아요. 문맥을. 이방인의 신분으로 차별과 냉대의 파고를 겪어내면서 힘겹게 민족의 뿌리를 지켜낸 까레이스키.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지역을 넘어 복음이 그 땅끝까지 전달될 것을 저희가 같이 확신합니다. 오늘 제 인생에 처음으로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설교에 대해 인천을 받지 못할 때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흔들리지 말라 당신에게 하늘의 상급이 기다린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쪽으로 내려오면 침켄트라고 있습니다. 그 침켄트에 난 블라즈미르 목사님이십니다. 알마타 살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는 우리 아이다르 목사님입니다. 아 그렇죠. 그때